자, 우리 두 번째 꾸며줘 홈즈 컨텐츠인데 이번 건축은 제가 조금 이지한 걸로 골랐어요. 왜냐면 저번에 이제 2층 집을 했었으니까 이번에는 조금 작은 부지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20 곱하기 15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던 거는 너무 어려운 그런 구조가 아니라 그냥 조금 되게 심플한데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건축을 선택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이분이 본인이 건축을 많이 안 해보셨다는 거예요. 저거 봐, 걸린이라서 작게 해봤더니 그게 신의 한 수였다? 아, 진짜 기만 진짜 오지지 않아요? 아니 이런 걸 어떻게 짓냐고요. 지붕을 초보가 무슨 이런 지붕을 지어. 전 이런 거 못 짓는데요. 그래서 안에를 보면은 되게 단순한 구조인데 여기가 집이 아니라 요거 보시면은 한옥 카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카페로 지을 거예요. 그래서 뭐 방 같은 거 짓지 않고 뭐 커피 마시는 공간이랑 뭐 커피 이제 내려주는 공간, 화장실 하고 여기 야외에다가 자리를 만들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 부지 어디냐고요? 부지가 여기요. 이름이 뭐죠 여기가? 끝쪽에 있는 그20 곱하기 15. 아, 2-4-1 번지래요 여기가. 냅다, 여기. 눈으로 보세요. 여기. 여기 메인 공간 여기 옆에 있는 곳. 여기. 오케이. 그래서 먼저 구조를 조금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 입구에서 요렇게 들어가서 여기 가운데를 당연히 커피 내려드리는 이제 카운터 공간으로 꾸며야 할 것 같고 뭐 요쪽에 자리도 예쁜 거 하나 딱 놓고 이제 여기는 화장실. 부지가 크지 않아서 화장실을 하나밖에 못 넣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를 그냥 남녀 공용 화장실로 만들고 여기는 방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주셨는데 여기는 뭐 커피 먹는 공간? 그래서 한 곳은 약간 여러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여기는 뭐 테이블 좀 여러 개 놓고 그리고 여기는 야외 공간이 진짜 너무 예쁠 것 같아서 야외 쪽도 테이블을 놓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좌식 공간으로? 그걸 어떻게 하죠? 좌식 공간을 할 수가 있어, 심즈에서? 아, 그거 아이템 사용해서 코타츠 써가지고 코타츠 써서 앉아서 할 수 있게? 그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보지 뭐, 오늘. 재밌겠다. 한옥이니까 한옥이니까 이런 거 써볼까? 그리고 여기가 카페니까 일단 카페에 필요한 것들을 먼저 놔야 되는데 필수 조건 여기에서 에스프레소 바 바는 두 개가 있는데 이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약간 한옥이랑 좀 어울릴 것 같은 게 뭐가 더 어울릴까? 근데 잠깐만 이거 디자인은 똑같네? 디자인은 똑같고 요거가 있냐 없냐 차이구나? 똑같구나. 고민할 필요가 없었네요. 요걸로 하면 되겠다 그럼. 노잼이다. 그리고 여기 뒤에 창문을 조금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데 통창 같은 거 저 놓고 싶은데 여기 어울리는 게 있을까? 이런 거? 아예? 이것도 겨울이야기거든요? 뭔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탁 트여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창을 요걸로 바꿔주고 됐다. 여기도 여기 자리 너무 예쁠 것 같아. 통창 관공. 일단 테이블을 색깔이랑 느낌을 좀 맞춰야 그 필이 좀 나는 것 같아서 역시 이 테이블 써야 되나? 요거 쓰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게 요런 거 이제 넣어가지고 만들자고 하신 것 같거든요? 일단 요거 하나 꺼내놓을게요. 하나 꺼내놓고 요 의자를 요 테이블을 인더스트리얼도 한옥이랑 느낌이 잘 어울려요? 그래요? 볼까 그럼? 너무 지금도 괜찮긴 한데 너무 좀 전형적인 약간 그냥 항상 쓰는 아이템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이왕 하는 것 좀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팩으로 하는 게 좋긴 한데 이게 좀 건축을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아이템을 이제 이런 것만 쓰겠다 해서 쓰시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은 게 일단 괜찮은 아이템이라도 마구마구 써야 이게 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팩 제한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너무 죄송하지만 그래서 없으시면 대체되시면은 그냥 대체되는 템
알아서 하시고요. 개 무책임 아주. 알아서 하시고 전 한번 있는 대로 열심히 해볼게요. 오, 이거 수어치 되게 많다. 오, 잠깐만. 너무 과감한데? 하지만 살짝 예뻐. 내가 이런 과감한 색을 쓸 수 있을까? 이게 뭔 팩이지? 아, 코티지구나. 코티지 없으시면 뭐 알아서 하시고요. 요거 일단 요거 써볼까? 와, 이거 너무 과감하지 않아요? 괜찮을까? 빨강색? 약간 어떻게 하면 살짝 촌스러울 수도 있겠어. 근데 아직까지는 촌스럽기 딱 전 상태거든요, 지금? 그 마지노선에 딱 걸려있달까? 아, 여기에 진짜 힘주고 싶은데. 여러분, 이거 이렇게 놔도 여기서 커피 먹을 수 있나? 예쁘다. 아, 그리고 그 한옥 카페 너무 놓기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갑자기 지금 딱 그게 생각났어. 우리 예전에 상가 건축할 때 있었던 그 한약방 혹시 기억나세요? 거기 뒤에 이제 한약 재료 같은 거 쫙 그 차 재료 같은 거 놨었던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역시 한옥에 너무 잘 어울리는군. 얘네는 일본 팩으로 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한국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시 한옥 스타일. 얘를 좀 옮기고 얘를 어떻게 놔야 예쁠까? 아, 요런 식으로 놓을까? 뭔가 딱 안정적이 됐어. 역시 요렇게 구석에 딱 그거 해놔야 마음이 편해, 그쵸? 이제 여기서 딱 꺼내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지. 한옥을 하시는 분들 거 좀 열심히 볼걸. 어떤 아이템을 쓰셨었었지? 되게 신기하게 진짜로 딱 건축 다운받아서 보면은 되게 한옥 같은 거 많잖아요. 진짜 한옥 같은 그런 느낌 내신 분들 많은데 바닥은 어떤 색깔로 해야지, 어떤 스타일로 해야 한옥 느낌이 확 나죠? 아, 잠깐만, 한옥 바닥을 생각해보자. 한옥 바닥이 보통 나무로 돼 있나? 뭐로 돼 있지? 검정색? 돌바닥? 나무바닥? 돌? 헉! 카페 내부에 돌을? 정말 해보지 않은 도전이구만. 이런 것도 괜찮은데? 이거 괜찮지 않아요? 딱 어두워서 뭔가 딱 눌러주는 느낌? 이거 쉬프트 누르면은 다 칠해져요. 저 건천 같죠? 여기도 하나 요만큼 뚫어줄까? 오, 예쁜데? 나 좀 건천 같아. 아니, 너무 과감하게 여기를 올려볼까? 잠깐만, 나 지금 굉장히 과감한 생각을 했어. 아, 이렇게 하면 못 올라가나요, 혹시? 하나를 더 해야 되나? 헉, 이거 진짜 건천 아님? 미친! 또 흥분함, 지가 한 거에? 이거 진짜 건천들만 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계단 없어도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그 여기 칠하는 거 하면 되겠네. 그냥 어두운 색으로 깔끔하게 할까? 식물 키트 써도 되면... 아, 식물 키트 써도 되면 행잉 식물? 행잉 식물도 예쁘죠. 이런 거 너무 과감해요. 너무 지저분해? 이거 없애고? 좀 별로예요. 난 별론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어. 별로면 별로라고 말해주셔도 돼요. 난 그런 거 좀 상처받는 스타일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별로야? 오케이. 별로? 오케이. 아니네요. 상처받네요. 장난이고 좀 별로라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예요. 벌레 떨어질 것 같다고? 아니면 요런 거 이런 것도 좀 예쁜데? 귤나무 같은? 예쁜데? 막 요런 거 놔서 그냥 꾸밀까? 뭔가 할머니 집 갔을 때 이것저것 막 논 그런 느낌? 저 약간 요렇게 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오? 스파팩 조각상에 아이템에 장독대 같은 게 있다고요? 장독대? 근데 장독대 카페 안에? 장독대 밖에 꾸며도 잘 어울리겠다, 요런 데다가. 요런 데 너무 딱 아니에요? 장독대 햄놓으면? 장... 그럼 뭐라 그래? 장독대라고 해요, 여러분은? 장독대라고 하지 않아? 아니, 여러분은 뭐라 해? 장독대라고 해요? 장독대라 그러잖아. 씨. 장독대 아니야? 왜 나 이상한 사람만 들어?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장독대. 장독대.
너무 뒤를 바라보고 있나? 아, 잠깐만. 아니면 이렇게 테이블을 놓지 않아도 되잖아. 굳이 막 진짜로 앉을 생각 안 하고 사진용으로 생각해 하면은 의자 같은 거 진짜 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인스타 감성을 위한 사진 스팟으로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아 여기에. 아, 좀 이상한가? 아, 이걸 어떻게 놔야 되지 의자를? 아, 그쵸. 뭔가 애매해지지 않았어? 아씨, 잠깐 나와봐. 다시 들어와봐. 다시 들어가세요. 그래, 막힐 때는 과감하게 딴 데로 가는 거야. 여기서 지금 또 할 바에 좀 딴 거 먼저 하자. 그리고 저 지금 뭐 하나 생각났는데, 약간 높은 테이블을 여기 붙여가지고 노트북 하는 곳으로 만들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 크기 살짝 줄이고 의자는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 노트북을 갖고 와서 하는 것처럼 달달달 얘를 크기를 그때 0.999였나? 이렇게 하면 덜덜거리지 않는다 했거든요? 덜덜 안 거리네! 와, 역시 부박 개고수. 그리고 얘를 조금 넣고 싶어, 안 보이게. 같은 색이긴 하거든요, 지금? 세트 같긴 해. 근데 약간 미묘하게 다른 게 살짝 불편하달까? 근데 이거 세트 같죠, 여러분? 하나의 세트 됐어. 오, 나 고수 같은데. 일단 여기는 조금 다시 수정해보는 걸로 하고. 아, 잠깐만. 카페니까 멋있게 메뉴판 같은 것도 달고 싶은데? 메뉴판 그게 있을 거예요. 아이템이. 헉, 잠깐만. 그걸 그 커피 머신 앞으로 당겨오는 거 어떠냐고요? 그게 무슨 고수 같은 얘기죠? 혹시 이런 얘기? 헉, 잠깐만. 이거 가릴까? 와, 여기 가릴까? 여기 좀 이상하잖아요. 헐, 이렇게 가릴까? 개 고수같이? 근데 완전 깔끔해졌어. 이거 가리니까 마음에 든다. 그리고 실제로 카페에서 이렇게 카운터 밑에 있는 데도 있어요. 갑자기 아무도 뭐라 안 했지만 열심히 설명 중. 와, 대박. 오, 감사합니다. 짱이야. 아이디어 미쳤는데? 고수 집착 오지죠. 아, 진짜 그 저번 영상 건축 영상도 보니까 계속 하는 얘기가 고수처럼 보여야 돼, 이렇게 하면 고수 같아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고친놈이었어, 고친놈. 그리고 저는 여기를 문을 뚫고 싶어. 요거 문으로 안 잠겨 있고 뭐 이렇게 뚫려 있거나 아니면 아치형 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거든요. 그게 뭔가 잘 어울릴 것 같아. 아, 스팬드러를 써보자고? 아, 기둥이랑? 그럴까요, 그러면? 근데 한옥에 어울리게끔 요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요걸로 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잖아. 에? 뭐야? 나 여기만 하고 싶은데? 왜 다 바뀌어요? 짜증나게. 아, 일단 하고 벽을 세워요? 오, 역시 고수들이다. 진짜 천재들. 근데 실제로 제 영상 보시면서 그 건축 잘 모르셨던 분들이 저도 그거 몰랐다고 하고 저도 이거 알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뿌듯했어. 이제 여기 방을 꾸밀 차례인데, 여기는 조금 단체석 느낌? 여러 명 앉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한 룸을 다 사용하는, 여기는 테이블 두세 개 정도? 두세 개 정도 놓으면 될 것 같고요. 2인석 두 개랑 4인석 하나? 이렇게 놓으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여기 소수만 입장 가능해요. 근데 어차피 카페 와봤자 요 앞에 우글우글 서가지고 커피 시키고 여기 바닥에 다 던져두고 가잖아. 여기 이런 자리에 앉아있는 건 저희가 플레이하는 심들밖에 없지 않나요? 근데 이제 가끔 가다가 앉아서 얘기하는 친구들 가끔 있고. 아, 그니깐요. 그리고 커피 먹는 것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어. 너무 빨리 먹어. 그렇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커피 먹는 것도 한 10번 정도 마셨으면 좋겠어. 한 3번인가 4번 홀짝홀짝홀짝홀짝 하면 끝나잖아요. 아, 나 그게 너무 별로야. 자고로 커피랑 딱 오래 앉아가지고 얘기하면서 먹고 약간 이런 감성 때문에 사람들이 카페를 이렇게 심지어서 놀러오는 건데, 그거를 그렇게 원샷 때려가지고 3초 만에 먹으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거 모두 있을 것 같은데? 커피 오래 마시게 하는 모두 있을 것 같다. 찾아봐야겠다. 잠깐만, 이거를
요걸로 하지 말고 그놈의 또 인스타 갬성 카페처럼 요거 낮은 거 둘까요? 그리고 그 카페 보면은 편한 자리 있잖아. 그래서 소파 자리 있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할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소파를 둬가지고 인스타 갬성 자리. 아, 요즘 인스타 감성 카페 거의 완전 그거잖아요. 막 다 부서져 있잖아. 다 부서져 있고 거의 먼지 날릴 것 같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얘기 알죠? 그 요즘 카페 가려면은 파상풍 주사를 맞고 가야 되는데 파상풍 주사를 꼭 맞고 나서 그 다음에 카페를 가라는 거예요. 쇠에 찔려가지고 파상풍 걸릴 수도 있다고. 근데 너무 공감이야. 아, 근데 그 위생이 안 좋을 것 같아. 나 별로 안 예뻐 그게. 그냥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냥 가니까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나 그 짤 봤는데, 무슨 웃긴 짤 중에 이제 2010년 카페 이러고 막 요렇게 돼 있어. 2010년 카페, 2020년 카페 이렇게 낮아. 그리고 2030년 카페 하는데 이게 거의 막 여기 밑에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허리 구부리고 커피 마시는 거예요. 아, 근데 진짜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된다. 이거 아마 실제로 앉지는 못할걸요? 요거는 또 플레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금 옮겨주세요. 나는 일단 예쁜 디자인을 만드는 게 목표니까. 이거 잘 어울리죠? 이거 예쁘지? 근데 이거 약간 진짜 실제 카페 같지 않아요? 실제 카페 약간 요렇게 돼 있잖아. 진짜로 소파 자리도 있고 요렇게 다 같이 앉는 좌석도 있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아, 그쵸. 너무 다 시꺼먼 쓰죠. 제가 좀 어두운 디자인을 좋아해가지고 색을 잘 못 써. 겁나가지고. 저도 되게 과감하게 색을 막 팍팍 쓰고 싶거든요. 아, 근데 안에 버릇해가지고 좀 잘 못하는. 연탄 카페? 연탄 카페요? 그건 욕 아니야? 근데 좀 연탄 카페 같긴 하다. 그 와중에 이름이 너무 귀엽네요. 연탄 카페. 핑크 공주 카페? 대박.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 근데 한 번도 안 해보긴 했는데. 아니면 진짜 과감한 색깔 써가지고 해보는 것도 재밌겠다. 막 진짜 완전 개 민트색만 쓴다거나 완전 시뻘건 색만 쓴다거나 막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어때 여러분? 이거 줄여서 쓰니까 개 이쁜데? 이게 원래 이만한 사이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 이거 줄이니까 꽤 괜찮다. 별론가? 안 어울린다. 갑자기. 반응 별로 없는 것 같으니까 눈치 보고 바로 삭제해버리기? 내가 눈치는 좀 빠르다고? 저요, 건축 못하니까. 건축 못하니까 눈치 보는 거지. 잘하면 눈치 안 봤죠. 잘하면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이거 예쁘잖아, 괜찮잖아 이러면서 여러분이 좀 이상한데 그러면 아니야 잘 생각해봐 이러면서 막 했겠죠? 그때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기만을. 정말 의도한 게 아닌데. 나는 되게 약간 저는 모던하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저는 솔직히 말해서 말은 안 하고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한옥스럽다고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모던이랑 한옥의 느낌 짱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 오, 그런 거구나 이러면서. 그럴 땐 가만히 있자. 그니까 가만히 있으면 얻어 걸려서 우리 치토스님들이 멋지게 포장해 주시니까 그냥 입 다물고 있어라. 전혀 의도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신기한 거지. 여러분, 여기는 그림을 어떤 그림을 그러면 붙여야지 예뻐요? 약간 모던한 그림? 아니면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올드한 그림? 어떤 게 예뻐요? 모던 아니면 겨울팩이나 드림하우스 그림? 거울? 카페에 거울이 있나? 약간 이런 식으로? 오! 잠깐만! 오, 괜찮지 않아? 거울도? 오, 뭔가 공간 확 넓어 보인다. 아, 이래서 거울을 하는구나. 아, 근데 이 자리가 너무 부담스럽다고요? 약간 부담스럽긴 하다. 그리고 여기 괜히 앉아가지고 거울 보는 척하면서, 알지? 약간 저쪽에 잘생긴 남자 있으면은 이러면서 보잖아 막. 괜히 거울 보는 척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괜찮으면 살짝 또 이렇게 쳐다보고 거울로 보면서 이렇게. 카페에서 하는 얘기가 또 그렇게 재밌잖아, 알죠 여러분? 카페에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 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둘이 막 대화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있는데 둘이 갑자기 막 남친 바람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앉아있다가 귀가 점점 그래서 나중에 여기 앉아있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래서 어씨 무슨 얘기하냐 이러면서 아 개재밌네 이러면서 듣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가고 맞아 다 마셨는데 괜히 약간 막 빨대로 휘적휘적거리고 여러분들 많이 해봤구나? 나만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어? 이거야 이거? 어 이거 잘 어울린다? 이런 아이템이 있었나? 어 뭔가 약간 동양적이야. 갑자기 급 시골 분위기 됐다. 좋다. 여기도 통창을 한 군데를 뚫겠어. 여기야 바로. 바로 여기야! 왜냐면 난 통창 중독자이기 때문이지. 확 시원해지지 않았나요? 화장실은 깔끔하게 만들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생각해보자. 카페 화장실을 갔을 때 구석에 뭐가 있었을까? 구석에 오! 괜찮다. 여기에 약간 그 협탁 같은 거를 놔가지고 맞아. 카페 화장실 가면 그런 거 있잖아. 아 아이디어 괜찮다. 완전 제가 안 해본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그 위에 맞아 초랑 약간 감성템 같은 거 놓는 그런 카페들 있잖아. 맞아 디퓨저 이런 거 올려져 있고 똑똑해. 역시 집단 지성 짱이다. 막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아 너무 커. 요런 식 아 요런 아 아 예시를 보여드리려는 건 왜 이렇게 커 다들. 잠깐만요. 요런 식 엄청 크구만. 아 요게 그나마 낫다. 막 요런 식으로 있으면은 쫙 뭐 있잖아요. 꾸며진 거. 맞아. 얇은 게 많이 없어서 당황스럽네. 요런 아이 요런 아이다. 다 너무 커서 깜짝 놀랐어. 아 역시 이건가? 문 위치를 바꾸고 요거를 할까요? 요거 그냥 어디든지 다 잘 어울리잖아. 오! 이거 아까 이거 약간 라디에이터 느낌 나면서도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를 요렇게 해서 여기다 놓는데 요걸 벽에 박아. 저번처럼 최대한 박을 수 있는 튀어나오지 않는 선에서. 딱이다. 안 튀어나왔지 다. 좋았어. 요 사이즈 딱 좋아요. 그럼 요 정도 아주 조금 남고 요 문을 대신 요로 가운데로 바꾸고 얘를 딱 붙여. 쓰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장식용. 오 이거 딱이다. 딱 잘 어울린다. 이거 이런 거 여기 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카페? 일단 여기다 냅둬. 그만할래. 너무 많이 했어. 화장실 대충 하기로 했으면서. 요 정도만 일단 하고 나중에 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하고. 아 일단 여기도 칠해두고. 아 여기 여기 통창 놓으면 너무 예쁘겠다. 아 이거지. 여기 통창 자리네 완전. 여러분 여기 통창 안 놓으면 안 되는 위치야. 자 이제 해보자. 아까 여기 앉는 자리를 하자고 하셨는데 요거를 활용해서 앉을 수 있다고 했거든요. 요렇게 해서 하는 거를 많이들 하시는데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요거를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안에다 넣으란 얘기죠. 저 코타츠를. 이거 완전 동양적 아니야? 이거 할까? 이렇게 하고 요거를 줄여. 이거를 가운데 놓자. 여기는 약간 단체석 느낌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앉아? 요걸 눌러서 앉아야 돼요? 앉을 때? 아 밑에가 뚫린 거여야지 방석이 클릭이 돼요. 뚫린 거 자체가 많이 없는데? 이거랑 이것도 좀 애매하다. 이거 별로고. 그냥 코타츠만 놓자고? 왜요? 아니야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 이게 진짜 짱이긴 한데. 아니 그냥 이렇게 할까? 이거 약간 우리 한식당 가면은 그 바닥에 방석 있잖아요. 그거 안에 넣어놓은 것 같지 않아? 또 슬슬 시작하는 치스라이팅. 먹혀들어라 나의 치스라이팅. 먹혀들어라. 좋았어. 먹혀들었다. 약간 오히려 괜찮은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잖아. 아 얘 왜 이래? 올라와. 됐다. 진짜 괜찮은데?
근데 얘네가 앉으면 여기 겹쳐져서 앉으려나? 그쵸? 아 여기만 위에만 한국은 또 약간 노란장판 해야 되지 않나? 아 근데 너무 예쁜데 그 약간 개그의 소재로 쓰고 싶지 않아. 아 밖에랑 같은 거? 오! 아 이런 거? 아 여러분 맞다 이거 진짜 꿀팁인데 여러분 초보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꿀팁 이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안 사실이 있거든요? 뭐냐면 요런 나무 있잖아요 이거 결 바꿀 수 있는 거 알아? 가로 세로? 요거 눌러서? 이거 아셨나요? 왜냐면 이거 되게 초보적인 건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제가 왜냐면 얼마 전에 알았어요 요렇게 아, 봐봐 모르시는 분들 있다 이거 아니 잠깐만 아니 고수님들 죄송한데 조용히 좀 하세요 진짜 모르셨던 분들 있다니까?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은 진짜 모르는 기능이야 나도 하면서 알아냈다고요 아 고수님들 괜히 잘한다고 그렇게 웃지 마세요 초보들은 진짜 모른단 말이야 바닥 삼각형으로도 할 수 있는 거 아냐고요? 팬레터에 남겨두세요 바닥재 선택하고 컨트롤 F? 이게 뭐야? 엥? 헐 여러분 헐 아니 그럼 잠깐만 이거 이렇게 하고 이거 컨트롤 F 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재밌다 이것 봐 여러분들이 비웃고 있었지만 초보분들은 괜히 같이 웃는 척하면서 배우고 있다니까 지금? 어 내가 좋아하는 밸런스 게임 10억 받고 심즈 접기 5억 받고 매일 심즈에서 1일 1집 찍기? 엥? 잠깐만 저 5억 받고 심즈 접기요 장난이고요 10억 받고 심즈 접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5억 받고 매일 심즈에서 1일 1집기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차라리 금액이 적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1억 받고 심즈 접기 이거랑 10억 받고 매일 심즈에서 1일 1집 짓기 요게 맞지 않아요? 너무 금액이 5억이랑 10억이니까 다들 10억 받고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걸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치토스님 밸런스 게임 열심히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고? 아 잠깐만 이거 T 모먼트라고요? 아 잠깐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해야 돼? F들은 어떻게 반응하는데요? 근데 이게 뭔 T 모먼트야 이게? 아 저 밸런스에 그냥 대답을 해주는 게 F라고? 아 의문을 가져도 따져내지 않는 거 하지만 따지고 싶어가지고 목구멍 밖까지 목소리가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미치겠는데요? 정신이 나갈 것 같은데도 참아야 되나요? 자자자 일단 내부 어느 정도 꾸몄다고 생각하고요 어우 괜찮은데? 나름 괜찮은데? 이제 외부에 야외 테이블 한번 놔보겠습니다 오 괜찮은데 어 분위기 너무 좋다 나도 여기서 커피 마시고 싶어 여러분 과감하게 색깔 두 개 써볼까? 아니면 그냥 나대지 말고 그냥 한색으로 쓸까? 별루? 오케이 민트 고? 오케이 됐다 여기 두 개만 딱 놓으면 될 것 같고요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아셨어요? 이거를 디버그 고양이가 있대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가지고 주셨는데 진짜 귀엽죠? 저 이거 처음 봤어요 너무 귀엽다 그리고 잠깐만 여기를 동물들도 올 수 있게끔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개 친화적임이랑 고양이 친화적임 요거를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밥그릇 같은 거 둘게요 그럼 너무 귀엽잖아 애기들 오면은 여기 딱 입구에다가 막 길냥이도 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카페는 너무 좋을 것 같아 재밌겠다